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베리베리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한 명씩 인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베리베리에서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와 영상 편집을 맡고 있는 민찬입니다. 오호. 아, 저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20살 귀여운 막내 강민이라고 합니다. 오호. 오호.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춤신추망 용봇 로봇 김용승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베리베리의 척추 음색 요정 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호. 네, 베리베리 킹방주와 함께하는 제 플레이리스트 아주 재밌을 예정인데요. 왜냐? 바로 오늘 플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베리베리의 앨범 작업기가 공개됩니다. 저희끼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쉬운 얘기들 오늘 다 풀고 갈게요. 여러분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앨범에서 내가 이것만큼이 1등이다. 다른 멤버들보다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네.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표정 연기를 이번 앨범이 마냥 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트리거, 게러웨이 이런 거랑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표정 연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 네. 샴푸하다가도 거울 보고 오. 린스하다가도 보고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아,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틀어놓고 샴푸를 네. 하면 올빼기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네. 아, 그렇죠. 표정이 잘 보여요. 원래 근데 김선 거울에서 네. 거울을 닦으면서 약간 표정 연기하는 아 그런... 오는 그런 분위기도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그런 맛 닦으면서 네. 넘겨보고 그러니까 연습을 제일 잘하는 거죠? 네. 표정 연기가 자신 있다. 표정 연기를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무대에서 저는 무대에서의 약간 분위기가 이번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전 그 분위기를 자신 있다 하겠습니다. 오, 그럼 오. 그 분위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신 건가요? 분위기요? 네. 타고난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다. 타고났다. 장난 자기애가 아주 타고난 사람이 준비까지 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좋습니다. 뭐가 저는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타고났다. 귀걸이 개수? 귀걸이 개수. 귀걸이 개수 몇 개예요?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아 그래요? 몇 개인데요? 저 다섯 개. 다섯 개. 호영이가 몇 개지? 몰라요. 호영 여섯 개인가 다섯 개인가? 좋네요. 아 그래요? 공동 1등.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번째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한 멤버들에게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상 이름을 한번 정해주세요. 상. 네.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 저희 뮤비도 찍고 했는데 네. 자켓 찍을 때 보니까 다들 너무 말랐어요. 네.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말랐다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말랐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멤버들에게 밥상을 네 밥상 뭐 탄수화물 가득한 크루아상 네. 뭐 그런 거 크루아상 네 새롭다 그런 거 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타율이 좋네요. 타율 좋네요. 네. 평소에 항상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기본적인 뭔가 노력상, 개근상 이런 느낌. 개근상. 개근상이요? 연습 노쇼하지 않고 네. 잘 나왔다. 연습 노쇼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연습에 도망치지 않고 항상 잘 나오고 네. 멤버들 모두에게 주고 싶네요. 개근상. 죄송합니다. 저도 개근상 좋네요. 개근상. 개근상 좋다. 가끔 도망갈만 하거든요. 네, 연습실이 네.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개근상이 은근 받기 어려워요. 네. 네. 계속 나오죠, 저희는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빌트뷰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앨범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리즈 5 라운드 제로 후는 어떤 앨범인지 해시태그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굳은 살? 해시태그 굳은 살. 무슨 일이죠? 이 앨범 내용이 네. 그 살짝 저희의 이제 프리퀄이니까 네. 이게 조금 상처가 있지만 그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굳은 살이 되면서 좀 네. 단단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호. 굳은 살. 되게 세계관적으로. 네. 네. 지금. 지금 저희 회사 분들께서 입꼬리가 올라가셨어요. 아, 정확히 네.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보여요. 보이는 거 보여요? 광대가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보여요. 오케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앨범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은 네. 그간 발매했던 시리즈 5의 가장 처음 이야기 프리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불완전한 시기에 소외받고 상처 입은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완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그렇죠. 그런 네. 뭔가 모습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타이틀곡 저장해볼까요? 제목은 O입니다. O는 네, 이번에 저희가 R&B 댄스곡으로 아.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색다른 도전인데 저희한테는 이게 또 강렬한 기타 리프와 네. 힘있고 그루비한 드럼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호.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네. 무슨 노래인지 설명으로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네. 어렵네. 네.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떤 면에서?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프리퀄하고 설명을 저희는 미리 들었잖아요. 앨범, 그렇죠. 앨범 네. 소개를. 그걸 듣고 이 노래 들었는데 그 노래랑 앨범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노래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녹음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오 녹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사람 누굴까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강민이였던 것 같은데. 나였나? 나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런가? 그죠. 저는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재밌었어요 이번 녹음은. 왜냐면 제 파트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번 파트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항상 가장 오래 걸리는 건 저랑 연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파트가 아무래도 많고 코러스랑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코러스를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많이 해놔서 제가 가장 녹음을 오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들었나요? 아니요. 오 좋았습니까? 항상 근데 코러스 녹음할 때는 이러고 해야 돼요. 네, 해볼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맞아요. 들으려고 네. 굉장한 초집중 조금 조화가 해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내가 생각하는 O의 최애 파트는 어디인지 동시에 불러볼게요. 아니, 그럼 이거는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서두르려. 자 여러분 난 내 파트 좋아해. 내가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뭐 불렀죠? 전 제 파트 불렀습니다. A2 네. 맨 처음 불렀죠. 속도를 올려. 네 거기 불렀습니다. 저는 사비 불렀거든요. 어디 불렀어요? 좀 like the 통했어요. 저는 통했나? 저 근데 3사인데. 아 그래요? 자기 파트. 아 3. 아 오케이. 3절. 3절 네. 자기 파트. 네. 저는 딱 안무 포인트 생각나는 후쿠군이군요. 후쿠군도 있네. 사실 여기가 포인트 안무이긴 하죠. 그렇긴 네. 하죠. 형은요? 저는 1절 사비. 1절 사비. 네. 다 다르네요. 네. 아, 사비인 건 똑같네요. 네. 네. 사비 위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다른. 그만큼 매력이 넘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1초도 흘려드릴 게 없다. 뭐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플로에서 앨범에 관한 얘기 다 풀어봤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이렇게 또 비하인드 풀 때가 되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렇죠. 기억도 네. 새록새록 떠오르고 안 나던 기억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이렇게 떠올리려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렇게 소중한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인사하기 전에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베리베리가 플로에 한 번 더 옵니다. 아 진짜요? 네, 한 번 더 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네 사람이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를 직접 골라서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처럼 플로에 꼭 놀러 오세요. 그럼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베리베리의 민찬, 강민, 기현, 용승이었습니다. 안녕.